네, 한 달에 한번 채슬리의 박세익 대표 모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듣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반대 매매가 계속 쏟아지니까 시장이 약간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13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대매매가 2조 4천억이 나왔었습니다. 신용잔고가 가장 많았을 때가 25조가 넘었었는데요. 어제으로 19조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6월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신용이 털렸나 봤더니 꽤 많은 금액, 2조 4천억이라는 큰 금액이 털렸고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빨리 돈을 좀 벌고 싶은 그런 마음에 아마 신용이나 스탁론 이런 것들을 쓰셨을 건데, 주식이라는 이 변동성의 성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대매매가 속출하고 있고요. 오늘도 반대매매가 가장 올해 들어서 큰 규모로 나온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왔었는데요. 이 반대매매가 보면 신용뿐만 아니라 CFD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슈퍼개미들이 외국인 매매로 잡히는 그 CFD 계좌를 최근에 3년 동안 꽤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CFD 계좌에서 속출하는 그 외국인 매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 슈퍼개미들의 매도까지도 어제까지 속출하는 걸 보면서 상당 부분 많은 신용이 틀렸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이제 갈 거냐, 그게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 시장에 보면 저점 대비 지금 꽤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에 거의 40%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부분도 저점 대비 48%, 자동차도 47% 반등하면서 2018년 12월 달에도 물가 공포, 그리고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빠졌을 때도 중국 시장이 먼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중국 쪽 반등에서 희망을 좀 찾자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 발언을 보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경고성 발언 내놓고 다음 달에 뭐 한은도 빅스텝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국내에서도 우려가 좀 커질 것 같은데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전화기 수화기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소리가 좀 울려서 명확하게 잘안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안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경기 침체가 아주 심하게 올 거다, 이런 부분은 사실 모르는 부분인데요. 저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온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경기 침체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왜냐면, 2018년 15, 10월 달, 11월, 12월, 그 3개월 동안에 S&P 500이 20% 빠지는데요. 최근에도 S&P 500이 한23% 급락을 했었죠. 그럴 때 2018년 10월부터 그 3개월 동안에 시장 하락의 원인은 뭐였나라고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2%를 돌파했고요. 페드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중립금리가 아직까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페드는 내년 2019년도에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표시가 돼 있는 저 부분이 바로 2018년 10월, 11월 달 상황이었고요. 그 밑에 보이는 까만 선이 S&P 500인데요. S&P 500이 저렇게 3개월 동안에 20%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자, 저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면 2019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빠졌는데요. 2019년도에 경기 침체가 안 왔느냐면 실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 PMI 지수 이런 것들이
최근에 51, 52까지 빠졌는데 그때 당시도 50 초반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 2019년도에. 하지만 지금 까만색 실선을 보시면 S&P 500이 2019년도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2019년도에 28.8%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소프트 랜딩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에서 이 하락이 멈추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타이밍을 아마 모두가 알고 싶으실 건데요. 지금 표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그 파란색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21을 찍었다가 2019년도에 어디까지 빠지냐고요. 빨간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를 쭉 옆으로 줄을 그어놨는데 그 2%를 불러덩 하회하면서 1.5%까지 2019년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았으니까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가 2018년 11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고요. 12월 달에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한번더 강행을 하면서 주가는 한번더 빠지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3% 미만으로 급락을 하면서 주가가 반대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보시면 3.5%를 찍었다가 어제 3.1%를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최근에 5일 동안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최근 5일 동안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하드랜딩 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2019년과 같은 상황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에 저는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국채금리도 떨어질 테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2%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의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그 점을 좀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국내는 환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0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 있고 이 레벨이 내려가지 않으면 결국엔 외국인들 이탈 가속될 거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환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1,300원을 돌파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여기서 1,560원까지 갔던 2008년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1998년 우리나라 IMF 때 환율이 2,000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아주 두려움에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에 지금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무역수지 동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 약세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하셨을 건데요. 엔화가 약세로 간 이유도 바로 무역수지가 악화돼서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가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가 악화가 되면서 우리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화마저도 약세를 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매도세까지 가해지면서 이 원화 약세가 너무 가팔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향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는 굉장히 2020년 코로나 때 상황이나 작년 2021년 상황에 비해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외국인 현 매도를 저는 현물과 선물을 합쳐서 20일 이동 평균 선을 낸게 지금 보고 계시는 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코로나 때는 일평균 7천억 정도의 매도까지 나왔었고요.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은 금액을 매도를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참고로 2020년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70조를 팔았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서 20조 정도로 팔고 있는데 이 파란색 바 차트를 보시면 2020년, 2021년 그리고 최근 2022년 외국인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절대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개선이 될 건데요. 최근에 6월 달에 왜 우리만 저렇게 1300원을 돌파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 노이즈가 뭐냐면 6월 초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우리의 수출이 마이너스 18% 전후까지 뚝 떨어지면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수출이 안 되는 그런 모습에 무역 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7, 8월 달로 가면서 다시 1250원 선 전문까지 다시 환율은 좀 안정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좀 지금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결했을 때 환율이 이런 상황에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보는 경험이 거의 없다라는 자료도 말씀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이 너무 빠지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계좌 보고 있으면 지금 뭐 다들 울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때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환율이 1250원 돌파했을 때 코스피를 매수를 하면요. IMF 때를 포함해서 1년 뒤에 수익률이 최소 17%에서 최대 92%의 수익이 납니다. 한 번도 마이너스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환율 1250원 이상에서는 두려움에 빠져서 여기서 내가 포지션을 줄여야 되나라는 고민보다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어떤 주식을 내가 담고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이제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맞고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코스피를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에서 92%의 수익을 기록을 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은 지금의 신용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온 이 마지막 패닉 구간을 조금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